누비먹스 팀이 한국에 지부가 생겼었죠. 예. 그래서 파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초대를 받았죠. 거기 이제 뭐 골든 하베스트의 레이먼 초, 뭐 브루스 리를 처음 만들었던 뭐 마이클이라는 아시아 쪽의 모든 것을 마케팅을 담당하는 친구도 왔고 다들 모여서 이제 밥 먹는 분위기인데 스필버그라는 친구가 나를 알고 뭐 우리 아버지를 좀 알고 무척 관심이 있는 뭐 쪽쪽 얘기를 해요. 예. 아 그러신가 고맙다.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랬더니 친구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오케이 이제 편안하게 가자. 그래서 뭐 그냥 밥 먹으면서 좋은 얘기 서로 나누다가 자기는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유명한 알려진 배우하고 작품 한 적은 거의 없대요. 이번 작품을 뭐 하나 한 3년 후쯤인가 제작을 좀 준비하는 게 있는데 무사 얘기라고 하더라고. 나 이상하게 지금 거기 가면은 아름다워질 것 같지가 않아서 벌써부터 세상 끄트머리를 알게 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냥 보자 그랬죠. 그랬더니 그쪽은 당황할 만 하겠지. 이건 무슨 뭐 아시아에 있는 한국의 어떤 배우를 나름대로 생각해서 와서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하니까. 스필버그 감독 입장에서 연기자에게 사실은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사실은 참 거의 드문 경우일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당황스럽겠죠. 그러고 나서 만 한 달 후인가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제 아내한테 옆에서 좀 써달라 그래서 에이 버리 저 친구야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내가 LA 갈 일이 있으면 그때까지도 나를 기억한다면 그냥 친구끼리 그냥 와인을 한잔 마시자 뭐 그런 얘기로 답장을 이제 보낸 적은 있죠. 그 이후로 연락 안 오더라고. 아니 그러면 야. 그 글래디에이터의 그 실제 주인공이 러셀 크로우가 아니고 최민수 씨가 될 뻔한 거래요. 아 러셀 크로우 배역은 아닐 거예요. 아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에 처음부터 그렇게 동양인 주인공을 쓰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죠. 그건 사람인지라 차라리 최민수 씨도 그 스필버그의 프로포즈를 사실 거절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가끔 생각해 보면 완전 후회합니다. 미쳤나봐. 근데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. 최근에도 한 3년 전인가 스트리트 오브 드림스라고 무슨 그 로버트 드니로하고 같이 연기를 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네. 예, 그래서 산에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안 했죠. 왜 그러셨어? 참나. 아이고 추락하는 것도 순간적으로는 나는 거예요. 철학적인데 나는 것이다. 사람이 이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지루해요. 근데 이 길 각도를 좀 높여볼까요? 좀 왔다 갔다 하면은 힘든데 보람이 있어요. 더 높일까요? 올라가면 자기를 이긴 것 같아요. 더 높일까요? 세상 끄트머리를 자기가 가진 기분일 거예요. 결국은 각도의 차이인 것 뿐인데. 철학적이다. 근데 반대로 얘기할까요, 이번엔? 좀 내려볼까요? 쉬워요. 더 내려볼까요? 너무 편해요. 여기에 더 익숙해질까요? 그럼 추락하는 겁니다. 아. 네. 인생이란 건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필요하죠. 우와. 오늘 명언 쉬시는 거예요? 감정적 휴업이에요? 옆에 가겠습니다. 예, 예. 스텝을 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? 그런 적이 있었지. 그래서 그분들 때렸어요? 몇 명을 때렸어요, 혼자서? 한 87년도인가 그럴 겁니다. 그때 꽃침이라는 그 일일 사극이었어요. 그때 KBS에서 제가 그 드라마를 처음 했죠. 그때 이제 예고편을 찍으러 본 방송도 아니고 아 예고 찍으러 네, 예고 찍으러 이제 남한산성을 갔죠. 이제 한참 이제 준비해서 이것저것 찍는데 옛날에는 그 진행하는 그 사람들이 좀 거칠은 사람들이 많았었죠. 네, 지금 같지 않고 옛날에 86년도에 있더니 형님. 그 폰이라는 차가 그 소야차. 택시들이 많이 있었어요. 거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다섯 명이 거기서 조그만 차에서 이제 튀어나오는데 강호동 씨 같은 스타일이 나오고 그 작은 차 안에서 다섯 명이? 막 아야짜곡도 있고 막 이런 애들이 한 다섯 명이 나오고요. 그게 참 신기했던 게 몇십 명 되는 그 스태프들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산으로 도망가는 거야.